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가맹점을 신청받는다고 하면 매출이 얼마나 뛸까요? 정확히 예측은 힘들지만 너도 나도 가맹점 하겠다고 달려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영점만을 두고 매장을 관리하죠. 왜일까요? 바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카페베네의 경우 국내 가맹점이 600개가 넘을 정도로 잘 나갔지만 2015년 자본 잠식으로 지금도 적자 상태인데요. 카페베네 창업자 이성권 씨는 여러 프랜차이즈를 전전한 끝에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커피를 선택하고 이를 사업화한 것으로 스타벅스 같이 커피 문화를 만들어가는 브랜드와 경쟁하기에는 그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드라마 PPL, 연예인 마케팅 같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닌 전형적인 돈만 쓰는 마케팅을 지속했죠. 카페베네의 주요 수익은 화려한 인테리어 제공에 따른 매출 및 마진을 높이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책은 가맹점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가 되지 않는 급속한 매장 확대 전략은 카페베네는 맛이 없다, 카페베네는 불친절하다 는 근거 있는 소문들이 퍼지며 기존의 매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척되면서 결국 높은 폐점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카페베네 가맹은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가맹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면서 가맹점에 대한 통제도 어려워지는 상태에 빠졌고 이는 결국 브랜드 관리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덴티티, 가치, 뭔가 알듯말듯한 애매모호한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브랜드가 뭘까요? 우리는 그 예를 포브스에서 선정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행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천문학적으로 광고비를 쓰던 마케팅 대행사들을 해고하고 브랜딩 전문 대행사를 고용해 회사의 핵심 가치를 다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결코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들의 에어 운동화가 왜 리복의 에어 운동화보다 나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광고할 때 위대한 운동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위대한 스포츠의 역사를 기립니다. 애플은 위대한 혁명가 개혁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세상을 바꿀 것을 만들겠다라고 자신들을 정의했습니다. 애플이 누구이고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 결과가 바로 전설적인 마케팅 캠페인인 Think Different입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또 다른 브랜드로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브랜딩은 최우선은 고객 집착이며 두 번째는 개척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발명하고 개척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번 분기의 실적은 2년 전에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철학을 잃어버리고 단기 지향적인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낮은 가격, 빠른 배송, 넓은 선택의 폭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들은 유념해야 한다. 빅 아이디어를 알아챈 뒤 선순환을 돌린다. 세상을 위한 바뀌지 않는 핵심 가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브랜딩이다. 그 가치의 중심엔 항상 고객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업의 예시로 브랜딩의 의미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딩은 우리를 고객들에게 알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치를 왜 정의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왜 브랜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브랜딩이 잡혀있으면 경쟁사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구매자가 정해져 있고 좋아할 사람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대표님은 경쟁사가 이벤트하면 똑같이 따라하고 경쟁사가 광고하면 똑같이 따라했어요. 브랜딩이 안 잡혀있으니
좋아 보이는 것을 이것저것 발견할 때마다 그냥 따라만 한 거죠. 이런 식의 무분별한 마케팅은 절대 브랜드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브랜드와 협업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요즘 브랜드들 간의 콜라보가 트렌드죠. 만약에 제품은 대충 만들었는데 광고로 매출만 키운 브랜드라면 다른 브랜드에서 협업하고 싶을까요? 각자의 팬들에게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협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와 카페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브랜딩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은 브랜드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날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차후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겠죠. 당장 매출이 급한데도 돈이 안 되는 브랜딩에 투자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기업들 중에 정말 가치가 있지만 표출을 잘 못해서 찾아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조금만 알려드리면 매출이 좀 성상세로 돌아서지만 브랜드가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 뭔가 기적과 같은 방법을 기대하고 찾아온 대표님들도 많았어요. 대부분 본인이 사업하는 분야에 대해 진정성 없이 단지 돈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가 망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의뢰를 거절하거나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마케팅 방법들을 컨설팅 해드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업 시작 전이시라면 어느 영역에서 팬층을 모을 수 있을지 브랜딩에 대해 고민해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작한 이유라면 일단 매출을 위한 투자는 계속 진행을 하시되 차츰차츰 브랜딩적으로 포션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랜딩은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시간이 들어가겠죠.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좋은 가치라면 금방 바이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던 효율적인 브랜딩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